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정적 우주론이 아닌 그 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 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할때 그러면 과거의 우주는 어땠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과거의 우주에 대한 이론이 바로 요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현재 맞는 이론으로 결정된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학습지 13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정적 우주론하고 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정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즉,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금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우주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었고요. 그다음에 팽창 우주론은 우주가 점점 크기가 커진다는 이론이었어요. 자, 근데 이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 팽창 우주론이 맞았었죠. 자, 요 팽창 우주론이 맞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허블 법칙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허블 법칙의 발견으로 팽창 우주론이 맞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주가 지금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팽창 우주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과거, 그리고 미래의 우주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새로운 우주론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두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두 가지 팽창 우주론에 기반한 새로운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우주론은 첫 번째로는 바로 여기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네요.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거는 이두 가지 이론이 특히 왼쪽 것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두 가지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봤던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나온 이제 이론들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자, 정상 우주론은 여기 정상이라는 말 보이시죠? 정상. 아이고, 저기 뭐가 잘못 써졌네요. 자,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일반적인 정지 상태라는 말을 뜻합니다. 정지 상태.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정적 우주론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왜냐면 정적 우주론은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그죠?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또 정지 상태래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보면은, 빅뱅 우주론은 영어로 따지면 빅뱅입니다. 여기서 빅은 뭔지 다 아시죠? 큰. 뱅은 뭘까요? 뻥입니다. 우리말로. 한마디로, 큰뻥 우주론이라는 건데, 영어로 따지면,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좀, 멋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말로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크게 폭발하면서 나온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한번 어떤 우주론인지 간단히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상 우주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우주론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원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흰색 점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원이 바로 우주의 크기예요. 현재 우주의 크기.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주의 크기가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크기가 커진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하얀 점들이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 텐데, 여기서 하얀 점들은 무엇이냐? 하얀 점들은 각각의 은하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은하를 뜻하는데, 자, 여기 정상 우주론을 잘 보면은, 첫 번째 시기에는 은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두 번째 시기에는 은하 개수가 굉장히 많죠? 세 번째 시기에는 은하 개수가 더 많아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정상 우드론에서는 과연 바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정상 우드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는데 정적 우드론처럼 우주가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의 변화가 거의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형태를 거의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을 했느냐? 우주가 커지는 건 알겠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별과 은하가 계속 생긴다. 즉,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주가 점점 물질의 양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정상 우드론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 크기는 커지지만 그 커짐과 동시에 우주에는 새로운 물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 우드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상 우드론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값이 세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주 전체의 질량입니다.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질량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정상 우드론에 따르면 우주는 점점 무거워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의 온도예요. 자, 우주의 온도는 우주가 점점 식어지면 온도가 내려갈 것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워지면 점점 온도가 높아질 것인데, 여기서 기본적인 건 우주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밀도 볼까요? 밀도는 어떨까요? 밀도 역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과 동일한 은하의 분포를 나중에, 그리고 과거에 계속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밀도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서는 질량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늘어나고요. 나머지 값들은 변하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상태를 과거, 그리고 미래에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빅뱅 우주론은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빅뱅 우주론은 어때요? 자, 역시 요 원이 우주의 크기고요. 요 흰색 각각의 점이 바로 이제 은하 하나하나인데, 처음에 첫 시기에 7개 은하, 두 번째 시기에도 7개 은하, 세 번째 시기에도 7개 은하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바로 어떻습니까? 우주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어지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선 새로운 물질 생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물질들, 현재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이 수많은 물질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물질들은 가장 처음, 바로 우주의 탄생 시기에만 생성됐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우주의 탄생,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요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 대폭발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바로 빅뱅 시기 때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팽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에 정상 우주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정상 우주론은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이거 검은색으로 써야겠네요.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빅뱅 우주론은 빅뱅 시기에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물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상 우주론과 세 가지를 비교를 똑같이 할수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 우주론에서는 질량은 증가하고 온도 일정하고 밀도도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떨까요? 빅뱅 우주론에서 먼저 질량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탄생, 즉 빅뱅 시기 때만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질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질량은 일정합니다. 온도는 어떨까요? 그다음에 밀도는 어떨까요? 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첫 시기에는 에너지가 이만큼 면적에 분포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근데 두 번째 시기에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이만큼의 면적에 분포해야 되고, 세 번째 시기에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이만큼의 면적에 분포를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차지해야 되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죠. 그러면 각각의 공간에서의 에너지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든다. 즉,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온도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탄생, 즉, 빅뱅 시기가 가장 뜨겁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주가 점점 차가워졌고,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더 차가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밀도 볼까요? 밀도는 어떻습니까? 밀도는 각각의 시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은하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넓은 공간에 똑같은 양의 질량을 차지해야 되니까 밀도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 간단히 살펴봤는데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죠? 정상 우주론은 항상 새로운 물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성이 되는 것이고 빅뱅 우주론에서는 빅뱅 때만 모든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서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계속 증가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그대로 일정하고 정상 우주론은 온도와 밀도가 계속 일정한 값을 지니면서 우주가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유지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과거와 미래의 값이 계속 변했다. 즉, 과거에는 지금보다 뜨겁고 고밀도 상태였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둘다 어쨌든 허블 법칙에 따르는 우주 팽창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지금 상태 그대로, 빅뱅 우주론에서는 지금 상태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 우주론이 훨씬 지금의 관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주가 크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도 틀리지 않다고 과거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과거에 엄청나게 대립을 아주 길게 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당연히 빅뱅 우주론이 이긴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럼 빅뱅 우주론이 이기려면 과학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대결에서는 항상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의 증거.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게 된 증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어쨌든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보다는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 증거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과 초기 입자의 질량비. 크게 이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하면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시험이나 또는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럼 먼저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단어부터 좀 볼게요. 자, 우주의 배경에 있는 복사래요. 그죠? 자, 여기서 배경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배경은 바로 이제 바탕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제 나무 그림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뭐제 그림 솜씨 다들 아시죠? 자, 여기에 나무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늘을 이렇게 제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쫙 칠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무 그림에서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요 이제 하늘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배경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우주로 바꿔봅시다. 여기서 나무를 하나의 별로 놓고, 그럼 여기 바깥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검은 부분이죠. 그렇죠. 자, 검다라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바로 이제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검은색이라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이제 우주에 박혀 있는데 그 우주 별들의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경에 있고 그 배경에 있는 뭐래요? 바로 복사래요. 복사는 같은 말로 따지면 빛입니다. 한마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우주의 배경에 있는 빛이에요. 배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근데 하늘이 한 방향만 있습니까? 우주가? 그건 아니죠. 모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보든 간에 상관없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공간 전체에서 고르게 관측되는 거예요. 우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주 공간 전체에서 고르게 관측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느 방향을 보든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왜 중요하냐?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앞에서 우주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은하의 개수는 그대로죠? 즉, 물질의 양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과거엔 어떻습니까? 얘들이 더 좁은 공간에 있다가 한 군데 모여서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대규모의 폭발을 통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질만 생긴 게 아니라 빛도 같이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빛은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우주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어야 돼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우주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어야 되죠. 현재도 어떻습니까? 이 빅뱅 때 생긴 빛들이 우주 공간 전체를 쫙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전체에서 고르게 관측되는 거는 빅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엄청나게 중요한 근거, 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그냥 단순히 보면 빅뱅 때 만들어진 빛이에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빅뱅 때 만들어진 빛은 맞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정확히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쭉 보고 계시면 알겠지만 하나 그림이 큰게 보이시죠?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간단히 볼 건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결론만 따지면 우주가 맑게 개면서 만들어졌어요. 말이 희한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바로 우주가 맑게 개었다. 그쵸?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주가 투명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투명하다, 즉 맑게 개었다가 무슨 뜻인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제가 물컵 그림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들, 물은 투명한가요? 불투명한가요? 그렇죠. 물은 투명하죠. 그래서 물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시피 물은 투명합니다. 여기서 투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투명하다는 거는 뭐냐? 제가 이 물컵을 이렇게 관측자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눈이죠? 자, 관측자가 보는데 여기에 뒤에 제가 연필 같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세워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투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연필이 이 물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바로 요 연필에서 나온 빛이 그대로 우리 눈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에랑 물이랑 상관없이요. 즉, 빛이 뭘 해야 됩니까? 직진을 잘 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투명하다는 거는 이 빛이 요 물질 있죠? 여기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대로 직진을 하는 상태를 바로 투명한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명 상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투명과 반대로 쓰이는 불투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갖고 온건 우유예요, 우유. 자, 우유에서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유는 지금 일단 보시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면, 자,
아, 역시 똑같이 여기 우유컵 뒤에다가 제가 연필을 하나 올려놓고 이 연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 눈을 종이, 요 우유잔 뒤에다가 연필을 제가 놨을 때 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안 보입니까? 얘가 가리고 있어요. 얘가 근데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그렇죠. 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불투명이라는 게 뭐냐? 자, 보겠습니다. 분명 요 연필에서 출발한 빛은 종이컵까지 갑니다. 그리고선 요 종이컵이래요. 자꾸. 죄송합니다. 유리컵. 유리컵, 즉 우유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쭉 통과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만약에 요 우유잔 있는 데를 그대로 직선으로 통과를 하면은 사실 별 문제 없이 우리 눈에서 보이겠죠. 그러면 직진하니까 투명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바로 요 안에는 우유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그냥 편의상 우유 입자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거는 화학 이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더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사이에 우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 즉 입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자, 이 빛이 오다가 어떻게 되느냐? 얘한테 부딪혀요. 튕기듯, 뭐 흡수가 되든 굴절이 되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현상은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산란. 자세한 건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간 게또 다른 애랑 부딪혀서 또 이렇게 돼요. 또 부딪힌 애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또 부딪힌 애가 이렇게 꺾여요. 부딪힌 애가 흡수됐다가 방출돼요. 흡수됐다가 굴절돼요. 흡수된 애가 튕겨나가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빛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한 줄기로 쭉 와야 되는 빛이 여기서 수많은 빛들로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죠. 즉 빛이 분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직진을 못하고 뒤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자는 불투명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투명은 입자에 닿든 안 닿든 상관없이 빛이 쭉 직진할 수 있는 거고요. 불투명 같은 경우에는 빛이 직진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빅뱅 시기, 바로 우주의 초기,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생성 과정에서 한번 같이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이 그림 존재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가로축을 제가 이제 두 개로 해놨는데, 가로축의 첫 번째 가로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우주의 나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살표 제가 그려놨죠?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주 나이가.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축은 우주 온도라고 써놓고 왼쪽으로 화살표를 해놨네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가로축에서 우주 나이가 요때가 0년, 요때가 138억 년인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138억 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138억 년이 바로 현재라고 했어요. 우주의 현재 나이. 그러니까 이때를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도 분명 써져 있죠. 자, 그리고 어때요? 우주의 나이가 0년일 때가 언제입니까? 우주의 탄생이죠? 그래서 이때가 빅뱅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빅뱅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나이랑 온도값을 표시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시기와 값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자, 요 시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로 따지면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대입니다. 아직 1억 년도 안 됐어요. 그쵸?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주 온도가 몇 도래요? 3000K요.
3000K.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도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값을 기준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만 년 이전의 시기를 볼 건데, 이전의 시기에는 원자, 너무 온도가 높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3000K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분명. 그래서 굉장히 고온의 상태라서, 원자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못하고 얘네들이 각각 따로 놀고 있었어요, 이때는. 여러분도 혹시 이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분들 계시네요.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플라즈마 상태. 자, 그래서 원자핵하고 전자가 서로 결합을 못하고 이렇게 각각 따로 놀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리고 이때 우주의 크기는 지금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원자핵하고 전자가 굉장히 빽빽하게 몰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얘한테 부딪히고, 얘한테 부딪히고, 얘한테 부딪히고, 얘한테 부딪히고. 또 여기서 가다가 얘한테 부딪히고, 얘한테 부딪히고, 얘한테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직진을 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전혀 직진을 못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무슨 상태? 그렇죠. 불투명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과학자들 수정으로는 우주가 온통 하얀 빛의 세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통 하얗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눈부셨겠죠. 이랬다가 딱 38만 년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자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그림에 오류가 있는데 여기 전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 그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전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고 또 헬륨 원자도 여기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우주 초기에는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상은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앞에서 5단원에서 배웠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쫙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우주의 크기가 요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크기도 커졌고 얘네들이 다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요 초기 상태처럼 얘네들끼리 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게 돼요. 즉, 이때를 기점으로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우주의 밀도가. 개수 밀도. 그래서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쭉쭉 얘네들 사이를 이제 뚫고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빛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빛이 직진을 하죠. 그럼 무슨 우주? 그렇습니다. 투명한 우주죠. 자, 그래서 요 정확히 38만 년 시기를 기점으로 빛이 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직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주를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 놓으면은 빛이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직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사방으로 쫙 직진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와서 얘가 우주 배경 복사, 바로 요 38만 년 시기에 만들어진 빛이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럼 어때요? 이 빛은 점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했더니, 여기 이제 힌트가 조금 있는데, 처음에 38만 년일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 즉, 이때 빛의 온도는 3000도였던 거예요. 그랬다가, 현재는 2.7K. 바로 영하 270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빛이 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그거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 38만 년 시기에서요. 아이고, 만자가 빠졌습니다. 38만 년 시기에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어요. 자, 이때 뻗어져 나가기 시작한 빛들이 있는데, 이 빛들은 어쨌든 이 시기부터 직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온도가 얼마입니까? 3000K입니다. 그랬다가 우주가 점점 커졌어요. 물론 현재 이것보다 훨씬 커요. 자, 현재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빛이 요 정도 공간에 쫙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요만큼의 공간을 더 뻗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 빛들 사이에 서로 거리도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그렇죠. 빛들 사이도 서로 멀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적색 편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적색 편이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적색 편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색 편이가 발생하면 파장이 매우 길어져요. 그쵸? 자, 파장이 매우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요 빛이 차지해야 되는 공간이 매우 넓어지죠? 그러면 단위 공간에 따른 빛의 양이 줄어들어요. 즉, 에너지량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5단원에서 배웠던 플랑크 곡선 기억나시나요? 플랑크 곡선에서 파장이 짧은 애들은 온도가 어땠어요? 그쵸. 매우 높은 온도였죠? 파장이 긴 애들은요, 낮았어요. 그리고 에너지량도 고온에서 훨씬 많았죠? 즉,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결과를 따라서 보면은 바로 온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색 편이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랑크 곡선에서 에너지량이 많고 파장이 짧은 게 고온, 에너지량이 적고 파장이 긴게 저온이었는데, 요 우주 배경 복사가 초창기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적색 편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파장은 길어지고, 에너지는 적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현재는 몇 K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K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2.7K입니다. 2.7K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로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주는 지금 시커멓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 우주 배경 복사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7K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으면 어쨌든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때 만들어진 빛이 있다가 우주가 불투명해서 투명한 시기인 38만 년 전, 우주 탄생 후 38만 년 시기에 온도가 3000K가 되면서 나온 직진하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돼야지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면 빅뱅이 확실히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관측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은 바로 요 전파망원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게 바로 혼 안테나라고 해서 이렇게 뿔 모양의 안테나라는 건데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 이름이? 그쵸? 거기 확인하시면은 펜지어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관측한 걸로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관측이라든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사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별을 관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배경에 뭔가 잡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잡음. 그래서 여기 안에도 청소하고 별의별 수를 다 했는데도 그 잡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관측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우주에 나오는 다른 것이 아닐까 하고서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역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주 전역,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 전체에 대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4개의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요게 바로 이제 관측한 결과인데요. 자, 여기 이제 우주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관측한 거를 이렇게 지도 형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은. 자, 여기에 이제 녹색이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색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쪽에 하얀 줄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니라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의 중심부 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우주 배경 복사를 쫙 관찰을 했더니 전부 녹색으로 나와요. 그죠? 참고로 여기서 색깔이 달라지면 온도가 변한 겁니다. 온도가 변한 거예요, 이 그림에서. 자, 근데 이렇게 발견을 했더니 쫙 하고 했더니 우주 전역에서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존재하는구만 이라는 거를 밝혀낸 거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설사를 관측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우주 배경 복사를 몇 차례 더 관측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학습지 오른쪽 위에 있는 바로 코비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예요. 코비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부터는 이제 조금 뭔가 무늬가 생기기 시작하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도 역시 보시면 가운데 매우 두꺼운 줄 무늬가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요때까지는 우리 은하의 영향을 보정을 못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은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거 역시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코비 망원경부터는 약간의 색깔 차이가 생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온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온도. 자, 이 이후에 W맵이라는 걸로 추가 관측을 한번더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에 띠가 없죠? 우리 은하의 영향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이때는 조금 더 어때요? 무늬가 좀더 세밀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관측 시기가 좀더 나중이다 보니까 좀더 정밀한 관측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좀더 세밀하게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이후에 한번더 했어요. 요거는 플랑크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건데요. 아까랑 무늬의 분포 양상은 비슷하지만 무늬가 조금 더 세밀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세밀하게 관측을 했다, 정밀 관측을 수행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주 배경 복사를 쭉 관찰을 했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거를 특징을 좀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플랑크 곡선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자, 플랑크 곡선인데요. 이 플랑크 곡선을 관측을 해보니까, 요게 영어 자료라 조금 그런데, 여기 빨간 선으로 해놓은 게 코비 자료입니다. 코비 자료. 여러분들 학습지에선 두 번째,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걸로 관측한 게 바로 요거예요.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흑채 복사인데, 흑채 복사. 흑채 복사의 스펙트럼. 자, 근데 어때요? 두 개가 거의 사실상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이게 온도값이 얼마냐? 요 흑채 복사에서 요 파란 선이 바로 2.7K 흑채 복사예요. 즉 뭐냐? 바로 우주 배경 복사는 2.7K 흑채 복사랑 똑같다는 거죠. 즉이 빛의 온도가 2.7K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요거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2.7K 흑채 복사와 일치하지만 온도가 맨 처음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했을 때는 모든 온도가 똑같을 줄 알았더니 온도가 살짝 무늬가 이렇게 좀 나요. 즉,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선 색깔로 하니까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근데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를 밝혀냈어요. 이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뭐를 가져오느냐 했더니 미세한 쓸게요. 자,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걸로 보니까 과학자들이 뭘 밝혀냈냐면 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통해서 미세한 밀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밝힌 거예요. 뭐에? 물질에. 앞에서 봤던 수소와 헬륨의 밀도가 약간씩 다르더라 이거죠. 그럼 어때요? 어디선가는 조금 더 뭉쳐진 곳이 나오죠. 그러면 걔네들끼리 중력을 받아서 뭉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추정했느냐? 바로 요것이 바로 초기 은하 형성의 역할을 했겠다라는 것까지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첫 번째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쨌든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는 팽창 우주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주가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빅뱅 때 모든 물질과 빛이 한 번에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팽창해서 지금으로 이르게 되면서 질량은 그대로고 온도와 밀도는 낮아진 그런 우주론이라는 거였는데 이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 3000K, 즉 우주 탄생 38만 년 시기에 우주가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뀌면서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다음에 직진을 하면서 지금 우주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2.7K 흑체 복사와 거의 일치하며 약간의 미세 온도 차이로 초기 은하 형성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인 초기 입자의 질량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생성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강의가 좀 내용이 많았는데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역시 밑에 댓글이나 또는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도 긴 시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